우리 유전자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를 뭐라 부른다? 생기라고 부른다. 생기. 그래서 생기가 왕성하면, 생기가 넘치면 건강합니다. 생기. 이 생기의 본질이 뭐라고요? 진선미. 그 진선미를 본질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근데 눈물의 씨앗이 되는 사랑, 하지 말 거를 한 사랑, 이런 사랑은 생기를 죽이는 겁니다. 그건 어떤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기적이기 때문에. 네. 누구 중심적이라? 자기 중심적인데. 그러나 엄마의 사랑은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그렇죠? 애기 중심이야. 상대방 중심이야. 그런 사랑이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어쨌든 그런 사랑이 생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사랑을 하면 맨날 속상합니다. 그래서 사랑 안할 때가 편했는데 사랑을 하고 보니 맨날 속상해 죽겠다. 맨날 기가 막혀 죽겠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사랑이라고 부르는 사랑은 그런 자기중심적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에는 항상 조건이 붙어 있어요. 네가 내 말을 잘 들어주면 사랑할 거고 안 들어주면 뭐예요? 뭐 그렇게 감동적입니까? 그렇고 감동적일 가능도 없어요. 그런 사랑은 하고 살면은 아슬아슬해. 언제 또 터질지 모르니까. 언제도 삐질지도 모르고 언제 싸울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런 사랑은 생기를 주는 사랑이 아니고 오히려 생기를 막아버리는 길을 막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기가 되는 사랑은 무슨 사랑이래요? 조건이 없는 말안 들어도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사랑치고 이 무조건적 사랑에 가장 근접한 사랑이 바로 모성애입니다. 그래서 모성애만큼 강한 사랑이 없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죠. 그런 무조건적인 모성애도 이제 애들이 점점 커지면 엄마 말안 듣는다고 또 화내고 그래서 점점 결국은 무선적으로 변해가요? 네, 조건적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이 가장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가장 내 유전자에게 큰 힘을 줍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생기라고 말하고, 또는 이 생기가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생기가 완전히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유전자들은 작동이 정지되고 세포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죽은 거예요. 세포의 구조가 멀쩡해도 생기가 싹 빠지면 어떻게 돼? 죽어버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세포는 멀쩡한데 유전자는 멀쩡한데 딱 죽어버리는 걸 뭐라 그래요? 그 기절이라고 그래요. 기절을 해가지고 안 깨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라는 구조, 즉 세포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가 구조적으로 아무리 완벽해도 뭐가 안 들어가면 생기가 없으면 죽어버립니다. 마치 먹고 같아요. 여러분의 핸드폰하고 똑같아요. 구조적으로 완벽해. 그러나 그게 뭐가 없어지면 핸드폰의 경우에는 생기가 아니고 무슨 기? 전기. 네. 전기가 싹 없어지면 핸드폰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는 인간하고 꼭 같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세포가 완벽하게 유지되어 있더라도 거기서 생기가 빠지는 찰나, 어떤 순간에 생기가 빠져, 막혀요? 너무너무 억울할 때, 너무너무 배신당했을 때, 아! 그래서 안 깨어났다 합시다. 그러면 세포의 구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기가, 생기가 꽉 막혔으니까 꺼져버려요. 죽어. 그러니까 핸드폰 전기 없어서 꺼지는 거하고 인간의 생기 없어서 뭐예요? 꺼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저녁에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 현대의학계에서 죽는다는 것이 뭐냐? 참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KBS 촬영팀하고 취재팀하고 같이 갔던지 모르겠어요. 이은미하고 같이 갔던지 윤PD님하고 같이 갔던지 유니버시티 오브 피츠버그 그때는 이은미 팀이죠. 네, 거기 가서 뭐를 우리가 봤나요? 냉동생물학을 그때부터 냉동생물학이라는 게 시작됐습니다. 냉동생물학. 자, 참 재밌는 거예요. 냉동생물학, 냉동생물학. 크라이오 바이올로지라고 부릅니다. 이제 촬영팀하고 가서 찍었어요. 그럼 뭐 하고 있느냐 하면은, 아, 냉동을 시키면 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예? 죽어요, 안 죽어요? 얼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네. 얼어 죽어요. 뭐든지 얼리면 죽어요. 금붕어도 얼면 어떻게 돼요? 얼어가지고 살아있는 금붕어 있어요? 아, 죽어요. 그런데, 이 냉동생물학이라는 학문이 왜 빛을 보게 되었냐고 하면, 얼어서 죽은 동물들이 자꾸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거라. 그래서 얼어서 죽는다는 게 이게 참 이상하다 이거야. 왜냐하면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하기를 동물이든지 식물이든지 인간이든지 일단 죽으면 그걸로서 뭐예요? 끝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동물들이 자꾸 얼었다가 녹이면 뭐예요? 살아나는 것을 보니까 죽었다는 것이 끝이 뭐예요? 아닌 것 같아. 예. 네. 그래가지고 요즘에 죽음을 다시 본다. 보자.
알아는 죽는다는 게 뭔지를 우리가 다시 봐야 된다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어령 씨가 최근에 쓴 책이 있는데 생명이 자본이다라는 책을 보면은 그 맨 첫 시작에 가서 그 자기들이 그 1950년대 키우던 그 금붕어가 어떤 겨울날 얼어서 꽝꽝 얼어버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불쌍해서 묻어 줄라 그러는데 묻어 주려면 뭐예요? 어항을 깨야 돼. 그건 안 되겠고 나중에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와서 물이 녹았을 때 죽은 금붕어를 꺼내서 묻어 주자 이렇게 돼요. 근데 그날 밤에 퇴근해서 들어오니까 물이 다 녹고 금붕어가 그때 이분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죽음이란 게 뭐냐? 산다는 게 뭐냐? 참 그분이 그 관찰력이 아주 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그 생각을 해가지고 답을 못 얻은 거야.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룰 수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후로 이 여러분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냉동 금붕어 찍어서 쳐보세요. 그러면 금붕어 얼었다가 살아나는 영상 동영상 아주 많아요. 네. 자, 그러면 금붕어만 살아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대개 다 살아나요. 연어도 살아나. 큰 연어 이만한 거. 네? 작년인가 바로 그 자리에 앉으셨던 분인데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손을 번쩍 들어. 자기는 낚시광인데 붕어를 20마리를 잡았대요. 그래서 이제 붕어탕을 만들려고 냉동을 시켜놨다가 20마리를 다 꺼내서 큰 다라에 물을 붓고 그걸 녹히려고 얼은 붕어 20마리를 집어넣고 볼일 보러 갔다가 한 3시간 후에 돌아오니까 20마리가 전부 살아. 맞대요, 박사님 말 맞대요. 그러니까 이 금붕어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죽는다는 게 이게 뭔가요야. 죽은 생명체는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 그러면 보세요. 죽은 핸드폰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 뭐가 다시 공급되면? 전기가 공급되면. 그러면 죽은 생명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뭐가 공급되면? 생기가 공급되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예.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생명이라는 것이 뭐냐, 생기라는 것이 뭐냐를 확실히 알게 되면은요,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에요. 진리거든. 진리를 아는 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러면 물고기들은 그렇게 다 살아난다 치고, 동물의 경우에는 죽어도, 얼어 죽어도 살아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유니버시티 오브 피츠버그에서 그 냉동 생물학자들이 큰 개, 독일산 셰퍼드를 얽힌 거예요. 우리 눈으로 다 똑 봤어. 그래서 얽혀가지고, 망치로 때려보면,
이런 소리가 날 말만큼 딱딱해요. 죽었지 뭐. 숨도 안 쉬고 심장도 안 뛰고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72시간을 얽혀놓더라고. 그 72시간 이후에 서서히 녹혀요. 녹으니까 제가 눈을 꼽은 것도 그래서 쓰다듬어 주니까 호랑지를 사고 결국 살아나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들이 자꾸 보도가 되냐고 하면 캐나다가 춥잖아요, 겨울에. 캐나다에서 이런 사고가 가끔 난대. 밤중에 애들이 뭐 꿈을 꿨는지 어쩐지 해가지고 그냥 자다가 이렇게 자다가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리는 거야. 바깥에 막 눈보라가 치고 한대. 그런 케이스가 여러분. 그 나가서 눈에 덮여가지고 어떻게? 죽어.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발견된 거야. 그런 애들이 병원 가서 냉동생물학자들을 잘 만나서 서서히 녹히면 애들이 살아나. 그래서 뉴스에도 막 방송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 얼어 죽은 사람들은 살아나기도 하는구나. 그 다음에, 어른이, 최근에, 어른이 죽었는데, 얘는 얼어 죽은 게 아니에요. 교수형에 처해졌어. 이란에서, 이슬람 국가에서는 마약 사범들은 교수형입니다. 죽여요. 그래서 37살 난 건강한 남자가 교수형을 받은 거예요. 근데 교수형이 지해지면, 여러분, 반드시 의사가 와서 사망 확인을 해야 돼요. 죽지도 않은 사람을 죽었다, 뭐, 그런 거 의사가 와서 사인을 해야 돼요. 근데 의사가 다 검사해요. 이제 혈압도 안 나와. 심장도 안 뛰어. 숨도 안 쉬어. 네. 심장도 안 뛰어.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눈을 까봐요. 이렇게. 눈을 까보면, 동공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열려 있다고. 열려 있는 동공에다가 밝은 빛을 어떻게 해요? 비춰주면 죽은 사람은 동공이 열린 채로 뭐예요? 무반응이에요. 반응 없어.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으면 뭐예요? 여기 쫙 오므러들어요. 이것도 반응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교수형 하면 주로 똥을 싸버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이 조르개가 다 열려버려. 그래서 항문도 이렇게, 이런, 쪄서 대변이 안 나오도록 하는 기능이 없어지고 열려버리니까 똥도 지저로 나오고. 그럼 이제 죽었지. 그래서 사망 확인서에 의사가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에게 시신 양도는 24시간 후, 사망 확인 24시간 이후에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밤새 내내 냉동칸에 넣어놨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가족들이 왔는데, 이제 냉동칸에서 꺼냈죠, 이제. 꺼냈는데 서류가 이게 완비가 안 된 거라.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시청, 뭐 구청 왔다 갔다, 뭐 서류를 다시 하러, 뭐 하루 종일 걸려가지고, 다 이제 서류 다 해가지고 와서 시신을 인도받게 되었어요. 그러는 동안에 밤새도록 냉동칸에 있던 시체가 어떻게 됐어? 녹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그 비닐을 백에 넣어놨잖아요. 그 지퍼를 이렇게 여니고. 그래가지고요, 이게 온 세상의 뉴스로 나갔습니다. 대단했어요. 한국에서는 이게 그렇게 크게 보도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사실이기 때문에 특히 구라파 저 지역에 막 굉장히 떠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이란 안에서는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란의 국론이 양분이 돼버렸어.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란 국민들은 마약 그 자식은 마약 사범이니까 하여튼 죽을 때까지 죽여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 좀 이 뭔가 정이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나? 사형했잖아. 사형시켜서 의사가 뭐예요? 죽었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그 사람은 받을 형벌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 받아가지고 죽었다고. 그런데 깨어나서는 아직도 마약한 일이 없는데 왜 또 사형을 시키냐? 말 돼요, 안 돼요? 예? 말이 돼요. 그래가지고 양측이요. 죽여야 된다는 척하고, 안 된다는 척하고, 이게 반반으로 나뉘어가지고 데모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이란 종교 최고 지도자가, 아, 이 사람이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것은 아마 알라 신의 뜻이 있어서 그런 모양이다. 그래서 봐주기로 하자. 그래가지고 잠잠해졌어요. 그 사람 아직 살아있어. 그게 한 2년 반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이제 그런 사건이 있으면서 그 사람은 얼어 죽은 거 아니에요. 죽었지만 어떻게 해요? 살아났어. 얼어 죽은 거 아니에요. 그건 교수형으로 죽었어. 그러면서 최근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지난 한 12년 동안 세계 각국의 유명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이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환자를 봐라.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보고해라.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응급실에서 죽었는데 한 몇 시간 후에 보면 뭐예요? 살아난 사람이 있으면 보고해라. 그래서 여러분 한 몇 년 동안에 38건이 보고가 됐어요. 정식으로. 그 어려서 죽은 것도 아니야. 그래서 요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네, 미국이나 유럽의 부자들이, 그 사우디 뭐 이런 큰 부자들이 죽자 말자 뭐예요? 죽자 말자 냉동시킵니다. 그거 하는데 4억이래요, 4억. 그 숨 넘어갔다 그러면 그 냉동 시설을 다 추르게 실어가지고 딱 그 집 문 앞에 기다리다가 시체 딱 넣어가지고 샥 얽힙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병으로 죽었다면 20년, 30년 후에 현대의학이 잘 발달해가지고 치료법이 발견되면 녹여서 치료해보자. 그래서 그런 거를 크라이오닉스라고 부릅니다. 크라이오닉스. 그래서 부자들이 이거 지금 얽혀가지고 지금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 있으면 아마 연락 좀 해보세요. 제가 전화번호 드릴 테니까. 미국에 한 그거 하는 회사들이 있어. 정식으로.
그러니까 이 생기라는 것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건 뭐예요? 에너지예요. 한 생명, 유전자를 가진 생명체를 살아있게 하는 에너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느냐? 죽었다는 것은 에너지가 다 빠져나갔다는 것이고, 죽어도 그 생기라는 에너지가 다시 들어오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냉동시켰을 때는 살아나기가 쉬워요. 왜? 냉동 안 된 케이스는 이건 힘들어. 왜? 냉동 안 되면은 어떻게 되니까? 부패가 되니까. 그래서 부패가 시작되면 세포의 구조에 변질이 오기 때문에 어려운 얘기고. 그러니까 금붕어가 추워서 얼었다. 그런데 녹았다. 그건 뭐예요? 얼었을 때는 왜 죽어요? 자, 왜 금붕어가 얼면 죽어요? 아, 그렇지. 금붕어가 얼어서 죽는 게 아니고, 뭐든지 죽으려면 뭐가 나가야 죽어? 자, 핸드폰은 전기가, 배터리가 나가면 죽듯이, 금붕어나 이런 동물들도 뭐가 나가면 죽어? 생기가 나가면 죽습니다. 그러다가 죽어도 생기가 다시 들어오면 살아요. 자, 여러분, 제가 말만 자꾸 하니까 이게 여러분이 실감이 좀 안 날 거예요. 왜? 죽은 것이 산다는 게 이게 참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 의학계에서 이게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백문이 뭐예요? 불의 일견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동영상이 있어가지고. 무슨 동영상이냐 하면 개구리입니다. 개구리. 개구리 동영상인데, 미국의 미국의 산에, 산 속에, 숲 속에서 사는 개구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걸 숲 개구리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super wood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wood frog라고 불러요. 숲 개구리. 그 얘네들은 산이 추우니까, 추워서 그 얼면, 영하로 떨어지면 얘들은 얼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니까 죽어 안 죽어요? 죽어버려요. 얼어서 죽어버려요. 그러다가 봄이 오면 녹아서 다시 살아나요. 그 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그런 개구리들이 있다라고 아무리 제보를 해도, 신문사에, 방송국에 제보를 해도, 신문사나 방송국에서 믿어주지를 뭐요? 않아요. 뭐 잘못 본 거겠지. 그럴 리가 있냐? 그래서 아무도 안 와보는 거야.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과학, 친척 중에 이 냉동생물학을 하는 과학자를 만나가지고, 우리 동네, 우리 지역의 개구리들이 그렇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과학자들이 와서 그 지역에 와서 개구리를 여름철에 잡아가지고 실험실로 가져가서 얽히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자, 보시면. 자, 개구리 잡아왔습니다. 잡아와서 실험실에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플라스틱 박, 그 박스에 넣어가지고 지금 얽힐 겁니다.
그래서 냉동고로 가지고 가서 이 냉동고가 영하 8도에서 밤새도록 얽혔다가 그 다음날 출근해서 보니까 개구리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보세요. We have fully frozen Rana Sylvatica wood frogs. They're probably 50-60% ice now. And their hearts are stopped. 자, 심장도 their brains are flatlined. 뇌파도 없고. Their limbs can't be moved. They would be broken off. 맥박도 안 뛰고. 네. 딱딱. Yet they're still alive. 자, 이제 녹여봅시다. You can see one that's completely frozen still. We've just taken out. It's hard and crunchy. 완전히 얼었어. Whatever situation they were in last, they'll freeze in. This one's legs are frozen up, and it's very hard and crunchy. 자, 이제 고속 촬영. But the most amazing thing is the fact that the wood frog comes back to life. 눈 떠요, 그렇죠? 와, 어, 눈 떴어요. 이야, 이야. Over a couple of hours, it makes a miraculous and complete recovery. 자, 일어나서 뭐부터 해요? If we could manage to do the same. 스트레칭부터 합니다. 예. 자, 여러분,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고 하면은 이 생기라는 것은 생기라는 것이 존재한다. 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핸드폰이 한번 꺼지면 그거는 뭐예요? 끝이야. 그런데 핸드폰이 꺼져도 끝이 아닌 것은 전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렇죠? 전기가 있으니까 다시 들어오면 핸드폰이 다시 살아요. 만약 생기라는 에너지가 없다면 인간 개구리가 한번 얼어서 죽었다 하면 뭐예요? 끝이죠. 그런데 끝이 아니라 그 이유는 뭐가 있구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생기가 있구나. 과연 이 생기란 게 있구나. 그 생기가 여러분의 암세포를 다시 죽여줄 수도 있고,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죽어도 죽은 생명체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입니다. 이 생기의 본질이 사랑인데,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렇죠. 그 사랑이 초인간적인 에너지야. 우리 기술로, 우리 에너지로는 근처 갈 수도 없는 그런 에너지. 그 유전자를 조절하는 놀라운 에너지. 며칠기를 조절하는 놀라운 에너지를 생명 에너지. 그래서 생기를 뭐라 그래요? 생명 에너지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이 에너지라는 말 대신에 생명, 뭐요? 생명력이라고도 부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력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이 생명력은 존재해요, 아니에요? 존재해요. 자, 이게 여러분에게 왜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왜 중요합니까? 왜 이런 강의를 여러분한테 해드려야 돼요? 그렇지. 아는 것이, 이야, 생명이라는 것, 생명력이라는 것, 생기라는 것이 존재하구나. 그러면 그 생기는, 그 생명은 죽은 것도 살릴 수 있구나. 와, 그렇다면
죽은 것도 살릴 수 있는 생기가 있다면 내 병 같은 거는 세 발의 피구나 이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야. 내 병 하나 회복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잘 안 될까요? 이론적으로 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죽은 것도 살릴 수 있는 생기가 있다면 왜 내가 이 병이 잘 안 낫고 있을까? 있기는 있는데, 그 에너지가 있긴 있는데, 자, 전기라는 에너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도 핸드폰하고 연결이 안 되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생기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 생명 에너지와 여러분이 연결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연결되는 방법은 뭐예요? 자, 핸드폰의 경우에는 어떻게 연결합니까? 네, 꽂아야 돼. 그렇죠? 꽂아야 돼. 네. 우리는 생기를 어떻게 받아요? 자, 그 얘기가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에게는 지금 생기가 중요해요. 자, 그 얘기까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생기 얘기를 조금 더 하죠. 아, 얼면 으니까, 냉동이 되니까 생기가 나가서 죽구나. 그런데 그 언다는 것은 온도가 너무 뭐예요? 떨어진다는 겁니다. 온도가 떨어지면 생기가 나가버려요. 진짜 우리 사람도 체온이 떨어지면 생기가 나갈까요? 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저체온증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 저체온증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사람을 얼음물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체온이 쭉 떨어져요. 그런데 이런 거를 뇌수술할 때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체온을 32도 이 정도 내리면 보통 우리 체온이 몇 도예요? 36.5도예요. 그런데 이게 한 32도, 33도, 32도 내려가면 몸에 아무 이상이 없어도 사람이 어떻게 돼? 정신이 잃어버려요. 응. 그리고 죽은 거는 마찬가지로. 그래서 수술도 할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체온 상태에서 감각이 없어져서 의식도 없어지니까 수술해놓고 다시 어떻게 몸을 대표해주면 살아나요, 세상에. 아하. 생기하고 뭐하고 관계가 있구나. 온도하고 관계가 있구나. 여러분, 생기하고 온도하고 관계가 있어. 그래서 온도가 적정 온도가 되면 생기는 다시 뭐예요? 네,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오거나 나가는가 할 때는 이 적정 온도가 구비되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구나. 그래서 적정 온도, 사람의 경우에는 36도에서 7도 사이가 적정 온도입니다. 그래서 이 적정 온도가 너무 넘어가도 생기가 자꾸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넘어가면 뭐예요? 열 난다 그러잖아요. 그럼 컨디션 좋아요, 나빠요? 그럼요. 생기가 점점 나가니까 유전자 작동이 잘 안 돼서 컨디션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36도, 37도 사이에 왔다 갔다 해야 돼. 아주 예민해요.
그래서 여러분, 왜 사람이 조금 추우면 감기가 들어요? 추우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왜? 네? 그렇죠. 그렇죠. 추우면 적정 온도가 아니기 때문에 생기가 나가기 시작해요. 이게 적합한 기본 여건이 별로 안 맞아. 아시겠죠? 그래서 생기가 점점 나가니까 유전자가 점점 어떻게 꺼져. 유전자가 꺼지니까 정상 체온일 때는 정상적인 면역력을 가졌던 사람이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생기가 점점 나가면서 T세포 유전자들이 점점 꺼지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 바이러스를 죽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추워서 감기 걸렸다 그러지 마시고, 추워지니까, 체온이 떨어지니까 생기가 나가는 바람에 면역력이 약해져서 감기에 걸렸다. 이것이 이제 정확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사람들은 춥다 하면 본능적으로 뭐예요? 옷 입어야지.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적정 온도를 36도와 37도 사이에 유지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적정 온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이 자연계를 통하여 보고 삽니다. 뭐예요, 그게? 봄이 오면 싹이 나는 거야. 네. 겨울에는 왜 싹이 안 나? 추워서 그러지 말라고. 자, 겨울에는 추우니까 이게 적정 온도가 유지될지 뭐예요? 아니니까 생명이 와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생명이 안 온다고. 그래서 봄이 돼서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는 내가 싹을 트게 해도 되겠구나 하고 그 때를 맞춰서 생기를 보내서 싹이 트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자, 재밌죠? 그렇죠? 네. 이거는 지금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보는 거예요. 나 인간을 새로운 각도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꾸 우리가 생명, 그러면 이 생명, 그러면 이게 그냥 내 건 줄 알아서 내 생명은 내 거야. 알고 보니 그게 뭐예요? 아니라는 거야. 그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 사랑이 내 유전자를 조절하기 위하여 내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내 속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런 기본적 여건이 필요하다. 기본 여건이 필요하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뉴 스타트 한다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 생명이 가장 잘 들어와서 내 유전자를 가장 이상적으로 조절하게끔 하는 기본적 여건을 갖춰주는 거야. 그래서 내 병을 낫게 하는, 즉 내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기능은 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가지고 있는 거야. 생기가. 그 생기가 바로 초자연적인, 네, 초인간적인 에너지라. 아시겠죠? 그러니 우리는 이 환경만 잘 선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생명,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이라는 것을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뭔지를 모른다는 것을, 모른다는 사실을 확실히 드러내 보이는 그런 현상이 어떤 현상이에요?
뭐 생명, 물이 생명이다 이랬어요. 물이 생명 맞아요? 제가 여러분 물이 생명인 줄 알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얼어 죽었다. 그러면 그 얼어 죽은 사람한테 물 먹이면 살아나요? 그 얼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생명이 다시 들어오는 방법밖에 없어. 생명이 다시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체온을 회복시켜야 돼. 그렇죠? 네. 체온이 온도가 생명이 아닙니다. 체온을 회복시키면 그제서야 뭐가 다시 들어와? 나갔던 생명이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살아난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이 제가 오후 강의 시간에 적극적 상상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생명에 대해서 자꾸 한번 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있다. 이 우주에는 뭐가 있다? 그 무조건적 사랑이 있다. 그것이 바로 생명 에너지다. 그것이 있는 한 내 유전자가 변질되었더라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 모든 꺼진 유전자들이 다시 뭐요? 켜질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치유될 수 있다. 라는 이 스토리를 자꾸 뭐예요? 염불하듯이 한번 해보세요. 생명이 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할수록 이룰 수가 없구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은 생명체도 뭐예요? 살아난다. 그 죽은 사람한테 물 먹인다고 살아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물을 생명이라고 자꾸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물이 없으면 죽어요. 물이 없으면 죽는 이유는 뭐예요? 물이 기본 여건 중에 중요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이 없으니까 생명이 뭐예요? 나갈 수밖에 없어. 물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 그렇죠? 그래서 일단 죽었는데 물 먹이면 살아나, 안 살아나? 안 살아나요. 뭐가 와야 살아나요? 생명이 와야 살아나요. 네. 자, 여러분. 생명이 있어서 살아있는 생명체하고 생명이 없어서 죽은 생명체하고 아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썩느냐 썩지 않느냐입니다. 생명이 있을 때는 살아있을 때는 절대로 썩어 안 썩어요? 안 썩어요. 죽었다 하면 그 순간부터 썩기 시작해요. 썩는다는 거,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부패한다고 합니다. 그 부패는 왜 돼요? 왜 살아있는 것은 생명이 있으면 부패되지 않고, 왜 생명이 없어지면 부패가 금방 시작돼요? 네, 부패 현상이라는 것은 부패 박테리아 때문입니다. 부패 박테리아가 번식을 하면, 이 번식을 하면서 우리의 썩은 조직을 자꾸 먹어요. 먹으면서 부패를 시켜서 이제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죠. 근데 살아있을 때는 이 부패 박테리아들이 번식을 못해요. 왜? 우리 면역세포 유전자에서 부패 억제 물질을 자꾸 생성해요. 그래서 부패 박테리아들이 번식을 못하도록. 그래서 살아있으면 안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죽었다 하면 뭐예요? 부패 억제 물질이 더 이상 생산이
안 되니까 부패 박테리아들이 쫙 번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냉동을 시키면 부패 박테리아가 번식을 못하기 때문에 생명이 들어오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 자, 이제 정리합시다. 생명 없이 없어서 죽은 것은 썩는다. 생명이 있는 것은, 살아있는 것은 안 썩는다. 정리 딱 됐습니까? 예, 네, 그럼 이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계란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자, 한번 손들어 보세요. 틀려도 괜찮아. 뭐 틀린다고 해서 뭐 여러분이 뭐 맞아봐야 뭐 여러분이 똑똑해서 맞는 것도 아니고 그냥 때려 보니까 어쩌다가 맞은 거지.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 걱정하지 말고. 계란은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좋아요. 계란은 생명 없다. 죽은 거다. 여기 좀 이상한 사람이 있어. 그렇죠? 예. 제가 다 알죠. 예. 자. 계란은 살아있다고 손드신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이분들은 계란 썩는 꼴을 못 본 것 같아. 계란이 살아있으면 썩을까 안 썩을까? 안 썩죠. 계란이 썩는 이유가 뭐예요? 생명이 없어서 썩. 그런데 사람들이 계란이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뭘까? 그 계란이 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병아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살아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계란이 병아리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병아리가 될 수 있어, 계란이? 생명이 와야 계란이 병아리가 될 수 있어. 아시겠죠? 계란이 병아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자, 계란 하나 그립시다. 노른자의 여기 뭐예요? 예? 네? 여기 뭐예요? 네, 눈이라 그래요. 저 눈이란 게 도대체 뭐예요? 저 눈을 탁 떼다가 현미경으로 보면 뭐가 있어? 유전자가 있어요. 무슨 유전자가 있어? 병아리 만드는 유전자가 있어. 그래서 저 유전자가 생기가 안 들어오면 유전자는 전부 뭐요? 꺼져 있어. 그러면 백날 냉동칸에 넣어놔도 생기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계란이 병아리가 뭐예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냉장고에서 꺼내놓으면 어떻게 돼? 썩어버리죠. 뭐가 왜? 뭐가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생명이 없으니까 썩는 거야. 그래서 계란은 생명이 올 때까지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생명이 오기 전까지는 썩어. 자, 보세요, 여러분. 계란 25도에서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냉장고 안 넣으면 자꾸 썩어요. 30도에서 썩어, 안 썩어? 25도 때보다 훨씬 더 빨리 썩어요. 32도? 더 빨리 썩어. 34도? 후닥닥 썩어. 36도? 눈 깜짝할 사이 썩어. 37도?
안 썩어요. 37도 안 썩어요. 하루가 지나도 안 썩고, 이틀이 지나도 안 썩고, 일주일이 지나도 안 썩고, 세상에 보름이 지나도 안 썩고. 이거 기적이 아니요. 여러분, 25도에서 썩는 계란이 37도에서는 안 썩어. 그런데 37도에서는 사실상 더 빨리 썩어요. 뭐가 안 오면 더 빨리 썩어요. 36도에서 썩을 때보다 37도에서 더 빨리 썩어요. 그러나 생명이 온 계란은 37도에서 안 썩고, 생명이 안 들어온 계란은 뭐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36도, 35도에서 썩어버리는 계란이 37도가 되면 안 썩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세요.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37도에서 생명이 들어와요? 계란이 병아리가 되기 위해서는 37도라는 적정 온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렇게 정해져 있어. 아시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계란이 12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엄마 암탉이 품었어. 그래서 37도로 다 유지해 준다고. 그런데 12개 중에 한 개가 썩었어요. 왜 썩었을까? 그렇지. 생명이 안 왔기 때문에 썩지. 좀 간단하게 좀 생명 위주로 생각을 하라고. 생명이 안 와서 썩습니다. 왜 생명이 안 왔을까? 그 한 개는 무정란이에요. 요거 참 희한하죠. 다 12개가 같이 37도인데 한 개가 무정란이기 때문에 생명이 안 와요. 그러면 37도 같은 온도 속에서 생명이 안 온 무정란은 썩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자 여기서 여러분 정말 이게 재밌는 얘기. 계란을 보고, 겉으로 보고, 무정란인지 유정란인지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방법 없어요. 그건 몰라요. 이 계란이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알려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이거 씨는 떼내가지고 현미경으로 봐야 돼요. 보면, 무정란은 엄마 유전자만 있고 아빠 유전자가 뭐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주는 존재는 유전자 대강국 같아.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안 봐도 어떻게 해? 어느 계란에 아빠 유전자가 없는지 다 알아. 이래서 생명을 주는 존재는 전지, 전능, 모든 걸 다 알아. 아시겠죠? 예. 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37도라는 이 온도를 탁 유지해주면, 놀랍게, 3주가 지나도 안 썩어요. 반드시 썩어야 되잖아. 그 온도에서 그 3주라는 시간이 지나갔는데도 안 썩고 21일째가 딱 되면 어떻게 돼요? 삐약! 하고 나와요. 이런 것을 생명의 기적이라고.
그거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생명을 받아서 여러분의 암이 낫는다면 그것은 이상구 박사의 기술도 아니고 이상구 박사의 치료법도 아니고 그것은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이 일으킨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뉴스타트는 질병의 치유를 그런 초인간적 차원의 그 생명 에너지 이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치유되도록 하는 것이 뉴스타트다 말입니다. 그런데 계란의 경우에는 기본 여건이 너무너무 간단해요. 기본 여건이 딱 두 가지입니다. 계란의 경우. 뭐뭐 두 가지예요. 네? 온도하고 또 뭐예요? 뭐 다 유정란이라 치고 온도하고 또 뭐가 필요해? 돌리는 거예요. 계란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안 돌리면 여러분 중환자들 병원에 입원한 중환자들도 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안 돌리면 뭐예요? 욕창 생겨 썩어요. 왜 피가 잘 안 통하고 왜 이게 눌리니까 이렇게 혈관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꽉 압력을 받아서 피가 안 통하니까 그 부분이 썩어서 욕창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이 계란도 그 암탉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것들이 품고 있다가요 한 20분 30분 되면 돌려요. 그래서 제가 암탉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니네들 그거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데 이렇게 품고 있으면 이상하게 돌리고 싶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네. 우리 생명체들은 이런 신비로운 그 어떤 에너지에 의하여 조절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계란 부화기 있잖아요. 계란 부화기들도 다 적어도 이 30분 만에 한 번씩 뭐예요? 계란을 돌려주는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것만 해주면 돼. 그러면 21일째 삐약! 하고 나와요. 예.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경우에는 그 기본 여건이 두 가지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37도. 그 37도에서 가만히 안 누워있다가, 20, 30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그런 병 낫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은 좀 복잡합니다. 기본 여건이 조금 더 많아요. 아시겠죠? 그 기본 여건을 뉴스타트로 그럽니다. 아시겠죠? 첫째. 아무거나 처먹지 말까. 아시겠죠? 아무거나 처먹지 말까. 그 다음에 꼭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뭐요? 운동할 것. 그 다음에 아무거나 마시지 말고 꼭 물을 충분히 마셔줄 것. 하루에 몇 잔? 8잔 하루에 2리터씩은 충분히 물을 마셔줄까. 이래서 그 기본 여건대로
쫙 해주시면서 그건 여러분이 이제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야. 이제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뉴 스타트를 하시면서 여기다 그러니까 뉴 스타트를 한다는 것은 외부적 환경을 뭐예요? 올바른 환경에 대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은 건 뭐예요? 내 내면에서 내 내면에서 이 생명을 나에게 주시는 그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 생명을 주는 존재와 내가 어떻게 돼야 된다? 연결이 돼야 돼. 연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연결되는 것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맞아. 그것이 맞아. 오라. 그래서 그 신뢰. Trust.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이제 설명을 하면 참 쉬운데 여러분이 실제로 이 뉴스타트를 해보시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 자 건강식 하시고 계시고 물 마시고 운동하시고 맑은 공기 마시고 그래서 맑은 공기도 기본 여건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절제, 과로하지 말 것. 네. 이런 절제. 그래서 이거를 일곱 가지를 탁 해주고 맨 나중에 신뢰. 나는 생명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자, 근데 요 맨 마지막 생명과 내가 연결되는 신뢰 부분이 참 잘 뭐예요? 안 돼요. 자꾸 잊어버려. 자꾸 잊어버려요. 이제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생명과 확실하게 연결이 될 수 있는가를 제가 앞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까지는 놀라운 걸 배웠으면 돼요, 여러분. 생명의 에너지가 있구나. 그 생명의 에너지는, 이 온 우주를 감싸고 있는 뭐요? 에너지구나. 그래서 이 온 우주를 뭐라고 불러요? 이 온 우주를 뭐라고 부릅니까? 공이라고 부릅니다. 공. 우주 공간 공. 자 보세요. 그래서 공. 이 공 속에 뭐가 있구나? 기가 있구나. 그래서 공 뭐요? 기라 그럽니다. 공기라는 게 탄소, 탄산가스, 질소, 산소 이런 게 공기가 아니에요. 원래 동양에서 쓰던 공기란 말은 그런 화학적인 단어가 아니고 뭐예요? 에너지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공간은 그러한 생명 에너지로 꽉 차 있다. 예. 네. 이거를 알아야만, 이거는 불교에서도 가르치는 거예요. 석가모니의 가르침이에요. 저는 석가모니 선생님 대단하다고 봐요. 공에는 기가 있다. 그래서 공이 바로 뭐다? 기다. 이렇게까지 갑니다. 그래서 공, 즉, 시, 색, 그런 거예요. 공이라는 것이야말로 진짜 존재하는 실체다 이 말입니다. 공즉시세요. 모든 것은 그 공으로부터 나왔다 말입니다. 그리고 뭐는 자 색즉시공. 색즉시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색 그 공도 본래의 뜻이 있고 색도 본래의 뜻이 있어요. 색의 본래의 뜻은 뭐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실체는 바로 무엇이다? 그 기다. 그래서 공이 바로 오직 존재하는 실체. 그는 공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색적 시공은 뭐냐면은 우리가 색을 추구하면서 산다 그러잖아요. 그 색이 뭐예요? 돈, 권력, 명예, 그걸 색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색의, 진짜 색의 의미는, 뜻은 실체라는 말인데,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라는 말인데. 우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 부, 권력, 명예, 이건 죽음은 있어, 없어? 없는 거를 추구하려. 그래서 색은 우리가 일반인들이 이 속세에서 추구하고 있는 이 색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공이다. 그 공은 뭐예요? 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공, 생명이야말로 실체이지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권력, 명예 이런 색들은 다 알고 보면 공이다, 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색적 시공 그러지 말고 저는 색적 시 뻥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반야심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병이 든 김에 이런 깊은 인생의 그 진리입니다, 이게. 예. 이런 것도 한번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가 뭐냐?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바로 기야. 그 기는 바로 사랑이야. 이것이 이 우주의 궁극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진리 속에 놀라운 힘이 있다면,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이 뭐예요? 힘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모르고 엉뚱한 걸 알면 아는 것이 병이다요. 지금 환자들 보면 전부 아는 게 병이야. 진리는 몰라. 이 생명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 모르면서 뭐 차가버섯 국물이 어떻고 상황버섯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러면서 헤매고 댕기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뭐라고요? 생명. 이 생명이면 유전자에 관한 모든 문제는 그냥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 생명을 얘기를 했는데 박수가 이 찌질찌질하게 나오는데 그냥 앉아. 자, 제가 한 번 더 읊을 테니까 이번에 확실하게 한번 우리 화끈하게 박수와 함성으로 한번 끝내봅시다. 진리가 뭐냐? 진리를 아는 것이 힘이다. 그렇죠? 그래서 진리 아닌 거짓을 알 때는 그 아는 게 병이고 그럴 때는 모르는 게 약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면 거기서 생명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생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았다! 이때 생기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생기가 존재한다. 그것을 우리는 생명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 생명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내 병 낫는 것쯤은 세 발의 피다. 그런데 그 생명의 본질은 뭐냐? 사랑이다. 이 우주는 사랑으로 쌓여 있다. 그래서 김정은이도 살아있다. 그 김정은이만 조금 이렇게 김정은이까지도 살아있게 하는 거 보면 이건 진짜 참 깊은 사랑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것이 우리 모든 인간이 이 궁극적 진리를 안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한 세상이 됩니다. 이 세상이 바로 천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생명이 우리 각자에게 가장 중요한데 그 생명이 사랑이래. 그러면 우리는 자연히 사랑하고 살고 싶어지겠죠. 그러면 그 생명을 나누면서 살겠죠. 그러면 병 낫까 안 낫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아, 우리는 생기라는 에너지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유전자가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그 생기가 있는 한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 그러므로 생기는 곧 생명이다. 그것은 에너지다. 어디로부터 나오는 에너지다?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다.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생명이다. 이 생명과 함께, 이 진리와 함께, 이 궁극적 진리와 함께 여러분이 힘을 받으셔서 생기가 넘치셔서 여러분 모두 치유가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와! 아, 얼마나 속 시원해요. 이거를 여러분이 다 이제 믿으신다면, 그래, 맞아. 생기가 있잖아. 이제 이거를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는 생기가 있어. 생명이 있어. 그건 사랑이야. 앞으로 모든 것을 사랑으로 생각해야 되겠다. 이러면 여러분이 행복해질까 불행해질까? 네. 행복하다 보면 병은 언제 없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병 났는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지금부터 내가 행복하게 살아보자. 그러면 병은 제풀에 죽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꼭 성공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